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관들은 지나칠 정도로 법 해석에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5월 7일 날 양창수 전 대법관,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 매일경제 칼럼에서 우리 법원의 현저한 재량권이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법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 쉬운 예로 살인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여기에다가 막연하기 거지없는 범죄의 정상에 참자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징역형의 하한을 2년 6월로 감경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이러한 형의 스펙트럼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재판을 하는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면 전에도 쓴 바가 있다. 이렇게 법관들의 재량권이 아주 크게 주어지면 전관예우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나 이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일반인들도 생각할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의 진행, 그리고 6월 28일 날 재검표 진행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서 정말 대법관들은 선거법 해석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량권이 재량권이란 용어만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차라리 재판권의 오남용으로 표현한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재량권이 아니고 대법관들의 소위 재판권의 오용 및 남용으로 표현한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관과 법기술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국회도 많은 법조 출신들이 있지만 제 눈에는 그들 가운데 상상수가 법기술자로 간주되어 있다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지식을 활용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양심 등을 어기고 자신 혹은 자기 집단의 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부류의 법조인을 두고 저는 소위 법기술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는 법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은 우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마도 소위 이야기해서 법관과 법기술자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되지만 과연 그들을 하여금 법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 범죄 은폐 내지 전거인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이후의 전산장비 증거보전에 대해서 전국에 관계된 대부분의 지방법원은 거의 전부가 증거보전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우리는 의도적인 조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담당 법관들이 모두 다 똑같은 그런 기각이란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 이후에 현재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상한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400일 가까운 정도로 의도적으로 선거 무효소송을 뭉갰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도적으로 봐준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관은 일종의 레프리, 심판관이기 때문에 엄정한 공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미 대법관들에선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될 법관이 피고 측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판 일정을 연기시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관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나치게 고귀한 인간이 아주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법 앞에 평등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재검표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어쩌면 재검표가 전부일 수가 있는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그래 진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바로 재검표가 아니라 표수를 세는 재개표를 강행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자신에게 제출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아닌지, 그리고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별은 최소한의 조치인 해시카 비거듬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사들이 거듭된 확인 요청에 마저 못해서 피고 측인 선관위가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건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인 거죠. 그것도 분명히 천대엽 대법관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입니까? 이거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만 미뤄보더라도 대법관들의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피고 측을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관들의 요구되는 직무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직무 수행에서 중대한 하자를 넘어서 범죄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제 공병호 TV와 가진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이경복 은퇴 회계사는 대법관들이 이번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심리 원칙 위반 Unfair Trial Aid and Abet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사례 10가지를 낱낱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Trial 레프리 심판관이 당연히 이런 축구 심판을 볼 때 좌측 우측편에 다 공정하게 해야 되지 좌측편만 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재판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들 10가지 사례에 기초할 때 담당 대법관들이 이미 형법 제155조 1항 대법관들이 그 죄를 범한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 제155조 1항은 뭐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을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도 155조 형법 155조 1항에 위반되지만 그렇게 위조, 변조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자도 바로 형법 제155조 1항을 위반한 것이죠. 천대엽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3인은 이번에 위변조된 투표지라는 증거물을 사용한 죄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경복 씨는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가짜 투표지를 제출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짜 투표지를 개수 카운팅하고 이것을 대법원을 통해서 발표하고 더욱이 투표지 문제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발표까지 나와서 언론을 타게 됩니다. 가짜 투표지는 선관위 측이 증거를 위조한 것입니다. 형법 제155조 1항을 엄격하게 엄밀하게 그냥 위반한 겁니다. 선관위 측은 법원에 진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다수와 위조된 일부 담당 투표지를 투표함에 채워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또한 선관위 측은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든 가짜 투표지를 스캔 생성된 위조 및 변조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제155조 1항에서 규정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증거물을 위변조한 겁니다. 진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대엽 대법관 외 3인의 대법관들이 범한 죄는 어떤 죄인가? 그렇게 위변조된 증거물을 사용한 죄인 겁니다.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155조 1항에서 위변조된 증거물을 제조한 자에 필적할 정도로 범법행위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법지식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아마추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틀렸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선거가 알려면 증거를 위조했고 대법원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방조행위입니다. Aid and Abet입니다. 여기서 Abet라는 것은 부추기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형법 제155조 1항의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Aid and Abet는 뜻이 위험한 행위 및 범죄를 거들어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대법관들에게 범법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어제 공병호 TV에서 은퇴한 제 캐나다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형법제 155조 1항을 보니까 정금을 위변조한 자도 은밀한 의미에서 범법자지만 그와 동시에 위변조된 정금을 사용한 자, 이것도 범법자란 것이죠. 앞의 경우는 선관위가 해당하고 뒤의 경우는 대법관들이 해당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도 한번더좀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변조, 정금을 위조, 변조한 자도 형법제 155조 1항을 위반한 범법자이고, 위변조된 정금을 재판에 사용한 자도 바로 범법자입니다. 앞에 것은 선관위에 해당하고, 뒤에 것은 대법관들에 해당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